시편 10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디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은 어떤 자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 앞에 그 고통을 토해내며 부르짖는 것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12절로부터는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함을 받았고 자기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의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1절을 보니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분, 자신을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간절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얼마만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자라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와 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을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냐 하면 바로 죄에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험은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시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기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구하라 그 말이죠. 오늘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삶의 고통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은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의. 그러면 하나님은 의가 되세요. 하나님은 의가 되시기 때문에 불의가 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의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빛이고 그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 하나님은 의이신데 이 의를 드러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그 지식으로 우리한테 받은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과 의로워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문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되셨냐?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가 되심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이 되어지셨다 이 말이야. 재판관이 되어지셨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시험받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고 또한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은 의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불의가 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마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죄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죄의 왕. 그러니까 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은 의의 왕이 되어지시고 마귀는 죄의 주인이 되어지는 죄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마귀가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미혹을 받으면 죄 가운데 빠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 이 욕심은 죄의 속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욕심이 죄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 죄는 장성해져서 결국은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구절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해서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건 그것이 바로 죄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기도를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이가 부르짖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놓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몸부림치고 있고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단 한 분 구원자 되신 그분만을 주로 믿고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공고와 새 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즉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면 그 다음부터 의의 종이 되어져서 의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지고 죄에 더 이상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의에 거하는 자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막연하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요. 그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 발이 발등상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단 하나의 길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좌를 머리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의의 나라가 그 머리에부터 연결되어서 땅에까지 이른 몸 그리고 발이 이 땅을 밟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의가 어디에 속한 걸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들어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나라가 아,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 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의롭다함을 얻은 의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헤마포 옷을 입고 성막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성막 바깥을 나올 때는 모든 옷을 다 벗고 그 세마포 옷을 성막 바깥으로 입고 나올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으면 입혀지는 옷이 바로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거룩한 세마포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내가 이 의의 나라가 되어지고 의 안에 사는 자요. 또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 그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어디에 거할 때? 나라 안에, 의의 나라 안에, 빛의 나라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몸을 섬기는 자로 살 때 의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생각 속으로만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의 안에 거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의 안에 사는 의의 사람, 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항상 그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인 거야. 그 걸음이 어느 걸음을 걷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의예요.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눈도 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 안에 거하고 의로 사는 자이니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바로 십자가의 의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준
공의죠. 그러니까 의와 공평으로 재판하라는 말을 구약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평하게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한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한 의, 무슨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에 속한 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어진 공평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서로 간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높낮이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평한 의, 공평한 의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의 안에서 의를 행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의 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정말 내가 그 의 안에서 의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의 안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의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때도 그 의로 판단을 하고 내 입의 말도 그 의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에 속한 자라는 말은 하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아내가 정말 천국이 되셔야 되는 거죠.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평케 되는 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의 안에 거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의다. 그래서 의가 적어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의가 된 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의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니까 뭔가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말 죽어야 내가 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항상 이 의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아니곤 의롭게 함을 얻을 수가 없게 하신 것, 십자가만이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그 의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의인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의를 행하면서 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서 지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말씀이 지배가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서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의 안에서 의인으로서 살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고 구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밀한 교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의인의 삶, 그걸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의인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이 바로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의 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존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의 나라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느 것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사람은 철저하게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산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사는 게 바로 의의 나라에서 의를 행하면서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두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내가 혹 어떤 죄에 빠져서 어떤 죄를 저질러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놓여있어 내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02편에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우리 그것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2절 말씀을 보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 숨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나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부르짖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부르짖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건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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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르노라.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아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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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었는데 근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실 수 있다는 거. 이가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 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이제 고통 가운데서 느낀 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낀 거예요. 흑암과 안에서 공고와 채사슬에 자기가 매인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것을 느끼면서 이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는 자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해야 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도록 한 것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하는데 의심하고 구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러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요. 마음을 정결하지 않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하는 자가 어느 정도로 주님 안에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3절로부터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이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자이냐? 우리가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해도 우리 육체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거나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는 거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유기소폐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이 이렇게 쇠폐될 만큼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 인해서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그 뼈가 타서 아주 시커매졌다고 말하는데 욥기 30장 30절에 욥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피부가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고 표현하죠. 이 안에 심판이 이르러서 새까맣게 속이 탔다 이 말이에요. 속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면 속이 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속이 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뼈도 타고 살도 탔다고 욥은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도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는 아주 시커매졌다 이 말이죠. 그 사망이 그에게 완전히 덮였다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음식 먹기도 잊었다.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음식을 먹는 걸 잊어버렸을까? 이 4절 말씀 원문을 가지고 하면 이 4절이 조금 번역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니 풀같이 시들었으므로 음식 먹기도 잊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번역이에요. 여기 번역된 것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려서 이렇게 반대로 말했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어서 음식 먹는 것도 잊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심령이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낙심이 오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고통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죠. 또 속이 타죠. 속이 타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이 풀같이 시든다고 말한 이 풀 이사야서 40장 6절에 모든 육체를 풀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말릅니다. 아멘. 풀은 시든다는 말은 육체는 어차피 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 죽는다는 건 이 풀이 시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아무리 그 육체가 가진 영광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풀에 있는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낙심이 오면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냥 시들어버려서 뭐를 잃어요? 식욕을 잃어요. 여러분 낙심되고서도 밥 잘 먹는 사람 쉽지 않아요. 식욕까지 잃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얼마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그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괴로움이 심해서 그 심령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뼈에 그 살이 말라 붙을 정도로. 이 말을 잘 표현한 게 잠언서 17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잠언 17장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뼈로 마른다는 육체의 이 뼈가 말라서 그 안에 진액이 다 빠져서 결국은 육체가 아주 쇠잔해지고 죽음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어지는 거 에스겔 37장에 표현되고 있죠. 마른 뼈가 어떻게 할 때 마른 뼈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예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은 마른 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없고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심령이 이렇게 이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심령의 근심이 가득해서 뼈가 말라진다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즐겁고 내 마음은 기뻐서,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천국이고 심령이 즐거우면 양력이라 몸이 엔돌핀이 많이 돌아서 있던 질병도 떠나가는데, 심령이 상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독이 발생되어져서 온 몸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되어지면서 완전히 점점 나무가 말라지는 것처럼 육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암의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독이 암을 유발하거든요. 세포를 다 파괴를 시켜버리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영의 관계와 몸 상태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강건해지고,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육체도 시들어지게 돼 있고 질병에 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어진 것, 평안하라, 천국을 누려라, 마음의 즐거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도 강건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가 그 심령이 너무 탄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살이 뼈에 붙어버려서 완전히 말라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 나는 광야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자, 올빼미와 부엉이는 언제 깨어있어요? 밤에. 그러니까 올빼미와 부엉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에돔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땅이 황무해져서 그곳에 살게 되어지는 것들이 11절에 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14절에는 올빼미가 거기에 산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올빼미와 부엉이가 있는 것처럼 그 저주 가운데 놓은 심령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8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더럽고 가증한 새가 바로 올빼미와 부엉입니다. 바벨론은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끌려갔던 곳 바벨론. 근데 이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있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심판의 때까지 그곳에 모여서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그 권세를 드러내고 사용하고, 그래서 뭔가 승리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에게 분명히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심령이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서 내가 광야의 올빼미 같이 됐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밤을 세우는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밤을 세우면서 뭘 기다리는 거야? 아침을 기다리는 외로운 참새. 그 하나님의 구원, 그걸 기다리면서 간절히 지금 이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자기가 얼마만큼 심령이 무너지고 있고 온몸이 무너지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고갈된 이 심령으로 외치고 있느냐. 이 표현은 한 사람의 어떤 고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를 노래하고 기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심령이 죄악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와 같은 고통을 노래하는 그러한 상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이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만큼 생명이 없는 고통,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게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재앙인지 저주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도 이걸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통하지도 아니하 하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정말로 믿는다고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룰루랄라하고 교회 가서 뭐 헌금 내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있다가 심판에 놓일까 봐 참으로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 그와 같은 자인 거죠. 에서의 후손이 그와 같은 자예요.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장자가 되어져서 축복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다 넘어가버렸던 거예요. 네가 야곱이 될 것이냐 에돔이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얼마만큼 충만한지를 의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지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분별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울부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른 뼈다귀 같이 되었는데 마른 뼈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정말 슬픈 일이죠.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울부짖을 때 8절에 보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조롱하고 아주 비웃고, 그렇죠? 일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른 뼈가 됐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면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다고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애통해야 돼요.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가 된 것, 죄악 가운데서 무너져버린 심령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것,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는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가 회개를 하면서 죄 가운데 앉아서 그 죄가 양식같이 되어지고 회개의 눈물이 자기가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회개의 눈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냐? 왜 이와 같이 눈물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있느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던져졌어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완전히 이방 나라에 던져졌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선택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빛이 왔다.
어둠 가운데서 이제 나와라. 율법을 갖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이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예루살렘 성은 돌들의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던졌지만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던져지셨어요. 무너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지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 마치 주님이 죄인처럼 그분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지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 육체의 날이 기울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시편 107편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그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3절과 14절 그들이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얼거맨 죄의 줄을 다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시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고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은 눈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셨던 거. 그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의 간구, 간절함. 그가 들으심을 얻은 것이 12절로부터 고백으로 이어지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의 안에 있기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정말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얼마만큼 경외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주의 궁휼함을 얻게 되어지니까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보낸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하세요. 그들을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의의 길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게 되어지는 명령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의의 길을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로만, 생각으로만 의로워졌고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그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구하고 무엇을 구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를.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구한 것처럼 내 심령이 뼈가 마르고 심령이 무너졌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찾아오고 순간순간 그 교만함도 올라오고 분도 올라오고 뭐 많은 오만가지 죄의 속성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애통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던져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시고 심령 천국이 되어지시고 의의 심령이 되어지셔서 내가 그 의로 살고 그 의로 모든 것을 보고 그 의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즐겁고 기뻐서 엔돌핀이 넘쳐나서 육체도 강건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져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가면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 한 분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 이것이 관념으로 듣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져서 의 안에 거하고 참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빛으로 사는 자요 그 심령은 천국이기에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이 심령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왜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뼈가 마르고 올빼미와 풍이 같은 자가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의 안에서 사는 자요 의인으로 사는 자인지, 빛 가운데 사는 자인지, 천국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고갈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산자가 되어질 수 없고 산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님과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없기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